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핫 뉴스 팝 영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음반업계에서 가장 큰 축제 겸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는 날이라서요. 한뉴스 팝 영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래미 스페셜 주간으로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래미 관련 오늘의 한뉴스 알아볼까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제61회 그래미 시상식 84개 부문의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현지 시간으로 2월 10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중음악 시상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황병준 음반 엔지니어가 지난 2012년 미국의 작곡가 로버트 알드리지의 오페라 엘머 겐트리를 담은 음반으로 제54회 그래미 어워즈 클래식 부문 최고 기술상을 받은 바 있고, 이어 2016년에 찰스 브러피가 지휘하고 캔자스 시티 합창단과 피닉스 합창단이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베스퍼스 올나이트 비질로 최우수 합창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K-POP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지만 아쉽게도 신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Love Yourself 전 티어 앨범의 디자인에 참여한 허스키 폭스사가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9 그래미상 후보 목록에서는 브랜디 칼라일, 카디비,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등 여성 아티스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미의 날이 밝았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시상식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미 시상식에는 꽃으로 불리는 주요 4개 부문이 있습니다. 먼저 Record of the Year, 올해의 레코드, 그리고 Album of the Year, 올해의 앨범상이 있고요. 또 Song of the Year, 올해의 노래, 여기에 Best New Artist, 즉 신인상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큰 관심을 받는데요. 작년에는 브루노 머스가 24K Magic 앨범과 또 수록곡 That's What I Like로 신인상을 뺀 세 개 부문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미 시상식 후보에서도 작년에 브루노 머스처럼 눈에 띄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브랜디 칼라일입니다. 포크록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오늘의 키워드송으로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브랜디 칼라일의 The Joke 들으셨습니다. 이 브랜디 칼라일은 그래미에서 후보 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신인상을 제외한 3개의 본상,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까지 죄다 이름을 올렸거든요. 또 이 밖에 주요 부문 외에도 후보에 등록된 것까지 전부 세어보면 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여성 뮤지션 중 최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건데요. 조금 전 키워드송으로 들려드린 노래 The Joke는 올해의 노래 부문 후보에 오른 곡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부문에 후보로 오를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름이 낯설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중성이나 상업성보다는 작품성을 따지는 그래미의 특성도 있고요. 장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컨트리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편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티스트가 수상을 할 거라 예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브랜디 칼라일이 본상 중에 하나를 꼭 탔으면 좋겠네요. 그럼 더 조크의 가사를 하나씩 살펴보죠. 팝, 영어. 이 제목 The Joke는 농담 혹은 웃음거리를 뜻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노래는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대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냥 그러라고 놔두고 너만의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첫 번째 표현 먼저 들어보시죠. They can kick dirt in your face. They can kick dirt in your face. 들리셨나요? 해석해 보면요. They can,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kick dirt in your face. 얼굴에다 대고 dirt, 먼지를 kick, 발로 찰 수 있대요. 얼굴에 먼지를 확 뿌리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굴욕적이겠죠? 그래서 kick dirt in someone's face 하면 무시하다, 멸시하다는 뜻의 수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ey can kick dirt in your face. They can kick dirt in your face. 더 잘 들리셨죠? 면전에다가 먼지를 날려버린다는 이 수거는 모래를 날려버린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To kick sand in one's face 해도 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노래에서 이 표현이 거의 똑같이 한 번 더 쓰이는데요. 다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는 They come to kick dirt in your face라고 They can을 they come으로만 살짝 바꿔준 건데요. 그들이 당신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약간만 다르게 그들이 당신을 멸시하러 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요, 참고로요, 얼굴이 아니라 눈에다가 먼지를 날리면 조금 다른 뜻이 됩니다. To throw dust in one's eye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 멸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눈에 먼지를 던져서 잠시 눈을 못 뜨게, 못 보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바로 다음 가사로 비슷한 맥락의 They can dress you down이라는 구절도 살짝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Dress somebody down 하면 상대의 복장을 낮춘다는 뜻으로 나무라다, 비난하다, 질책하다는 뜻을 지니는 수거입니다. 이렇게 나를 헐뜯고 나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이들이 하는 행동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알아볼 가사 함께 들어볼까요? Call it kicking the ladder. Call it kicking the ladder. 그들의 악한 행동을 call it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Kicking the ladder.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L-A-D-D-E-R. ladder 하면 사다리죠. 우리말에서도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사다리는 성공이나 신분 상승으로 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인데요. 그걸 킥, 발로 뻥 하고 걷어차버리는 거니까 출세를 막고 앞길을 가로막는 회방을 놓는 행위겠죠. 이 부분 다시 들어볼까요? Call it kicking the ladder. Kicking the ladder 하면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일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kicking the ladder of opportunity 하면 기회의 사다리를 앗아간다는 뜻이 되겠고요. Kick down the ladder 하면요. 내가 먼저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는 발 밑에 있는 사다리를 발로 차서 사다리를 아래로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을 때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Kick the ladder 자체도 안 좋은 뜻이지만 kick down the ladder는 더 질이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표현들 정리하면요. They can kick dirt in your face. 그들이 당신을 깔보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icking the ladder 하면 사다리를 차다 였습니다. 안녕모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모의 한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 예비 신데렐라로 등극한 브랜디 칼라일의 The Joke.